안녕하세요, 볼커입니다. 오늘은 블랙엑스 전술벨트 밀리터리 워벨트와 블랙엑스 전술 2포인트 컨슬링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트입니다. 벨트 구성은 몰리벨트, 3D 쿠션벨트, 그리고 벨크로 이너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몰리벨트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마감이나 만듦새가 매우 괜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D 쿠션 벨트는 푹신한 느낌을 주게 만들어져 있으며 동시에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너벨트 또한 마감과 완성도가 좋으며 벨크로 찍기도 튼튼하게 박음질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너벨트에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모든 장비들을 장착하고 난 뒤 모습입니다. 이제 직접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너벨트를 착용합니다. 그 위에 3D 쿠션벨트를 장착해주고 장구류를 장착한 몰리벨트를 착용해줍니다. 착용감은 정말 괜찮은 편입니다. 쿠션벨트 때문에 허리에 주는 피로가 어느 정도 상쇄되며 튼튼한 재질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탄창과 권총 등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탄창 등을 장착하였지만 무게가 늘어남에도 좋은 착용감을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은 블랙엑스 전술 2포인트 건슬링입니다. 건슬링 형태는 보편적인 2점식 슬링입니다. 양쪽에 철제 후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몸에 닿는 부분은 헤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길이 조절은 철제 버클을 이용한 퀵레버 스타일로 간편하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슬링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총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 메인 라이플인 노베스케 M4입니다.
보시다시피 슬링이 총을 잘 고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드한 소총에도 철제 후크를 빼고 장착한다면 충분히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에어소프트 장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See.